자, 고전 국산 액션 RPG 게임 고름2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름2 고름 징그러. 하이콤 안녕콤. 아, 하이콤 로고 되게 오랜만이네.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저것은 좀비인가? 하이콤이 불탄다. 이 친구가 코름2의 주인공이에요. 폴커라고 하는 친구인데 왜 저렇게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다크로드. 이 코름2의 부재가 바로 이 암흑군주예요. 암흑의 군주. 암흑군주. 이게 되게 옛날 게임이거든요. 프롤로그. 랜도르역 483년 코름의 동부쪽에 위치한 랜도르 왕국의 기나긴 10년간의 전쟁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긴 이렇게 많은 대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이 제작자들도 이거를 별로 비중 둘 필요 없다, 그냥 대충 넘겨라, 요런 게 있다, 요런 우리는 이런 장황한 세계관을 쓴다, 그러니까 우린 짱이다, 요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넘겨버린다는 거는 읽으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스크롤 랩. 자, 어쨌든 코름2 암흑군주 이것도 빨리 안 누르면은 넘어가요, 오프닝으로. 암튼 바로 넘기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도르르역 483년 아까 했던 그 세계관 같은 그런 거예요. 읽던지 말던지, 예, 그런 거. 아, 그렇긴 해요. 맞아요. 그 당시엔 컴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도 충분히 늦춰놓은 건데. 이 런처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당시에 CPU랑 그런 것들을 다 재현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코름3 같은 경우는 그냥 돌리고 막 그러면은 너무 빨라서 못해요. 근데 런처로 돌리면은 그 당시 CPU를 재현을 해놔서 제대로 돌아간다든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최대한 줄인 걸 거예요. 이것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게. 암튼 코름2, 고름2의 오프닝입니다. 아, 저 시대 기준에선 그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좀 그럭저럭 만든 거긴 한데, 예, 오프닝만 이렇지 인게임에서는 그렇게 막 쩔고 그러진 않아요. 딱 오프닝만 봤을 때는 약간 그 창세기전 느낌도 살짝 나고, 창세기전 그 서풍 시리즈 이후, 서풍 아니면 뭐 창3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소리에 문제는 없죠? 혹시라도 게임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면은 말씀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오프닝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스토리는 게임을 하면서 쭉쭉 나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된 거고 그런 거는. 아, 디아블로 1. 하긴 디아블로 1이랑 인게임도 살짝이긴 하지만 느낌도 조금 있긴 하네. 자,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본 게임이에요. 오프닝 말고. 이봐 여행자 양반, 돈 많게 생겼는데. 폴커, 이 친구가 주인공. 되게 멍청하게 생겼죠? 얼굴 살도 포동포동해 보이고 되게. 뭐냐 너희들은? 하하하,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인근을 왕래한 사람들에게 받는 통행세로 먹고 사는 불쌍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지. 어때, 기부 좀 하지? 싫다면? 그렇다면 너를 죽여야겠지. 뭔가 모션이 되게 딱딱하죠. 아, 더 파이팅 주인공. 오, 살짝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 진짜. 훗, 이래봬도 13년 동안의 전쟁터에서 보낸 자다.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될걸. 오, 뭐야. 자, 우리 나풀나풀란님 10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100개풍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나풀나풀님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얘들아 손 좀 봐주자. 요거는 제가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씬이라서 이렇게 알아싸웁니다. 얘가 맞는 것도 되게 허접해. 맞는 모션이 없어. 로코스, 리코스구나. 르코스. 한 명에게 여러 명이 덤비다니 용서할 수 없군. 난 울르니 용사 르코스입니다. 모두 싸움을 멈춰라. 저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야. 뭣, 개뼈다귀? 감히 나 울르니 용사 르코스님에게 그런 불손한 용어를 사용하다니. 발칙한 놈들, 용서할 수 없다. 간다. 허이 허이. 우하, 역시나 르코스님은 무적이야. 하하하하하. 이거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아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지금은 급한 일로 가봐야 돼서 2년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하하. 코름3랑 차이가 크죠. 코름3는 진짜 잘 만들었고 재밌고 명작인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고, 요게 가드, 요게 칼질, 그 다음에 요게 점프, 그 다음에 이게 칼을 넣고 마법을 쓸 때 시전하는 모션 같은 건데, 일단은 세이브부터 하겠습니다. 왜냐, 이 게임이 되게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이라 세이브 아무데서나 못하는구나. 아무데서나 못해? 네. 저도 대충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로딩 속도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작자분들에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코름 시리즈를 1부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재밌어 했기 때문에 제 얄팍한 기억력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면은 제작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의 되게 평범한 게임이에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돈 먹고 칼질하고 뭐 점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게임의 그 뭐 점프한 다음 공격이라던가 대시 공격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시하다가 멈춰서 그냥 칼질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맨드 같은 것도 없고 커맨드가 되게 딱딱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옛날 액션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라기보다 뭐 이 당시엔 이게 잘 만드는 거였고 게임성이었긴 한데, 아무튼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이 모션이 되게 딱딱하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모션을 할 때 다른 모션이나 뭐 이동을 한다던가 뭐 그럴 수가 없고, 뭐라 해야 되지? 옆에서 치면 그대로 막아야 되고 맞아야 되고 캔슬이라던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황무지에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울른 마을. 13년 만에 왔군. 후후. 그나저나 많이 변했어. 전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후.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세이브 포인트.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게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브. 제가 예전에 하던 데이터가 남아있는데 세이브 한번 하고. MMORPG 분위기가 나네요. 그죠? 자, 첫마을이니까 이 게임의 세계관이라던가 뭐 그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 어제 저녁에 코볼트들을 봤지. 평소와는 다르게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 어제 저녁에 코볼트들이 울음소리 들었어. 가까운 곳이었어.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게임의 이해를 돕기 위한 NPC들의 대화. 강아지와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말이죠. 사망플러그. 여기가 상점이네요. 어디부터 고쳐드릴까요? 장비에 내구력 보충 뭐 이런 게 있는데, 무기 내구력 보충, 방패 내구력 보충 이런 게 있죠? 전체 내구력 보충. 이 내구력을 다 깎아 먹으면은 당연하게도 부서지거나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여기 보면은 무기의 내구력 500인데 아직 잘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 굿, 사용마법 없음, 뭐 HP 8, 10, 레벨 1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를 볼 수 있고요. 그냥 딱 간단한 RPG 게임 같은 딱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치료제 이런 게 있고, 5만큼이 회복된다, 8만큼이 회복된다, 요거나 한 몇 개 사서 가겠습니다. 요렇게 몇 개 사고. 아, 쌍둥이 그러네. 똑같네 NPC들이. 그 다음 여기서 아이템 창에다가 이거를 1번에 올려가지고 숫자 1키를 사용해서 저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액션 RPG 게임 되겠습니다. 네,
3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2까지 던전 지도가 없어서 길 찾는 데만 엄청 고생했었죠. 오늘 진짜 부디 2의 공략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 놈의 전쟁을 10년씩이나 하고 말이야.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 뿐이야. 도대체 뭐야? 전쟁을 시작했으면 끝이라도 보던가. 그 신성왕인가 뭔가 하는 사람 마지막에 자살했다며? 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바로 콜음3랑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베르너 참 불쌍한 사람이지. 지난 10년 전쟁 때 부모님을 여의고 피트켄나와 힘겹게 살고 있지. 근데 예전에 망나니 같은 남동생이 있었는데 전쟁에 참가한답시고 어린 나이에 뛰쳐나가더니 소식이 없다더군. 라고 하는데 뭐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이 우리 마을에서 문제아로 찍혀있었지. 전쟁 통해 죽어도 별로 슬플 것이 없는 녀석이었어. 라고 하는데 이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폴트예요. 아 길치? 에이 설마 이런 게임에. 그리고 마을에서 뛸 수 없다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마을에서 좀 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이벤트 발동. 폴트의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세요? 혹시 비트켓나? 오빠! 그동안 많이 컸구나. 응 그래 오빠도 많이 변했어. 아버지는 어머니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빠 군대를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마을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식량을 공출해갖고 마을 사람들을 항의했지.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 진정해라 비트켓나. 미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 그래 페르나 오빠는 살아있어. 나도 살았고. 아참 조금만 기다려. 페르나 오빠가 반일 중이거든. 내가 데려올게. 그래 기다려. 자 오늘은 제가 감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많이 양호하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모습. 그래도 집은 변하지 않았구나. 아니야 변한 건 나뿐이야. 페르너 마을 사람 1 농부 1이 왔습니다. 비트켓나 뭐가 이렇게 급하니? 글쎄 빨리 오기나 하시라니까. 알았어. 어? 형 폴커 그동안 많이 변했어. 너야말로. 그래 몸은 건강하고. 나는 괜찮아. 형은? 나도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만해. 그 얘기는 비트켓나에게 들었어. 들어와요. 그동안 밀렸던 얘기들이 많아. 폴커의 집. 벌써 일어났네? 아 다음 날이구나 이게 또. 다음 날이었구나. 페르나 오빠는 벌써 밭에 나갔어. 그래 난 식사 준비를 할게. 그래 나는 잠시 마을을 둘러보고 올게. 그러도록 해. 아 코 좀 그만 쓱싹해. 예, 그래서 코울음이죠. 예 그죠. 코울음. 네 자이피 이슈리아가 3 맞습니다. 어? 어떻게 된 일이지? 가보자. 왜 이렇게 표정이 갭이 클까? 저렇게 막 입 벌리고 있을 땐 되게 멍청해 보이고.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오 촌장 아니 오 르코스 잘 와주었네. 큰일 났어. 아 글쎄 무슨 일이냐고요? 건방져. 코볼트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마을의 보물을 훔친 후 내 손녀 카트리나를 납치해갔네. 뭐라고요? 카트리나 양을?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그 못된 코볼트 놈들을 박살내고 카트리나 양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보게 르코스 벌써 가버렸군. 말도 다 듣지 않고 가버리다니 성질 급한 친구 같으니라고. 저런 건 성질 급하다는 게 아니고 건방지다는 거지. 마을의 보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마을 제일의 보물인 녹색의 드래곤 상이네. 누구든 용기 있는 사람은 르코스를 쫓아가서 도와주길 바라네. 성공하면 내가 상을 내리겠다. 모두들 이제 그만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갑자기 온화해짐. 지금 자기 딸 납치됐는데 갑자기 온화해지고 마을 사람들 관심도 없이 다 감.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우리 촌장에 가서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아마 촌장 집이었던 것 같거든요. 갑자기 비즈니스. 군대에 있었다며 부디 르코스를 도와서 카트리나를 구해주게. 코볼트 동굴은 마을의 동쪽 출구로 나가서 녹색 숲을 지나면 있네. 이렇게 위치를 안내를 해줬습니다. 아 상으로 딸을 주겠다. 맞아. 옛날 RPG 게임들은 그런 게 많았어. 뭐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공주와 결혼할 권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게임이 많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세이브를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을에서 못 뛰는 게 제일 흠이에요. 이게 마을에서 좀 쫄래쫄래 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쓱. 아무튼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코름3가 명작이고 수작이고 재밌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막 그런 게임인데 이 2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여자 말한 거구나. 너무 멋있어. 역시 리코스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야. 나 아닌 다른 여자를 구하러 가는 거지만 역시 멋있어. 아저씨 내 눈앞에서 비켜요. 내 환상을 깨지 말고. 아 리코스님 이렇게 이 마을의 여자들은 다 르코스에게 빠져있다라는 설정이에요. 이렇게 이젠 끝이군요. 르코스님 너무 멋있어. 카트리나 그 귀집애 복받았어 정말. 아 부러워라. 나도 납치나 당할까 이런 말 하죠. 아무리 봐도 르코스가 훨씬 뭐라 해야 되지? 좀 나이든 중년 같은데 인기가 많단 말이지. 솔직히 얼굴이야 그나물의 그 밥 같은데 그죠? 여기서 동쪽으로 한번 코볼트 동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녹색 숲. 여기를 지나야 된대죠? 여기를 지나서 그 코볼트 동굴로 가라 뭐 그런 말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코름2랑 3가 스토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어지기 때문에. 칼을 리치가 짧어. 야 움직임 거지 같다. 한번 맞고 그 다음 때리자. 아 이거 봐,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끊지를 못해. 중간에 맞아야 돼. 아무튼간에 이거는 3를 하기 위한 과정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쪽 아니야? 길이 없어. 길을 잠깐만 니네 상대 안해. 아 잠깐만 죽었어.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한 대 맞고 딜을 넣어야겠다. 아유 움직임 조작감이 완전 진짜 완전 형편없어. 아니 아이템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동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길이 있었구나. 코볼트 동굴 지하 1층. 이야 누아 점점점 호 꽤 하는데 르코스님이 아닙니까? 이놈 누구냐? 나는 폴커라고 일전에 도움 받았었죠. 아 생각났다. 그때 그 사람이로군. 여기는 웬일이오? 저도 도움이 되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 걸리적거리기만 하니 돌아가시오. 하하하 나 먼저 가겠소. 아 건방져. 저 목을 베어버려야 돼. 흠 별 수 없군 라고 이렇게 코볼트 동굴에서 그죠 코볼트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르코스님. 자 아무튼 세이브를 하고 한번 코볼트 동굴 여기에 그 비트 아니 누구였죠? 카트린느? 어쨌든 뭐 촌장의 딸이 갇혀있다고 하니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볼트 날라갈 때 되게 온몸을 다 날린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그리고 이 코름2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박쥐가 진짜 짜증났거든요. 이 박쥐 이 박쥐들이 정말 짜증났는데 레벨 올랐네. 그러고 보니까 이 보물상자에서도 가끔가다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 때 또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자 지금 레벨이 2로 올랐죠? HP가 무려 2가 늘어났습니다. 2 HP가 10이었는데 2로 늘어났죠. 대박 2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법이 아마 레벨이 처음부터 있구나. 매직 미사일 오른쪽 위 왼쪽 키를 눌러라. 이 마법 쓸 때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칼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커맨드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법 쓰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게임의 그 커맨드 같은 게 또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또 피했어. 좋아. 근데 또 이 당시에 만든 액션 게임은 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또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 게임의 한계라서. 그리고 이런 거 약간 움푹 파져있는 거 이런 게 함정이거든요. 요걸 또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것도. 근데 이 게임이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 게임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데 노가다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보스전이 막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기습 보스전 막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진행을 하다 보면 보스전이 나온다든가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전까지 레벨을 대충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레벨 몇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던가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공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략이 없어서 문제요. 아 이 박쥐 싫어. 박쥐 없지? 상자 까고 열쇠를 얻었다. 요런 거 얻어주면서 가면 되겠는데
아, 2에서 많은 발전. 네, 그죠. 3가 되면서 진짜 게임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아, 저게 피가 동그란 거, 큰 거는, 큰거한 칸인 거고, 작은 거는 한 칸의 소규모 피인데, 자, 여길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여기가 보스전이거든요? 다른 데는 대략적으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것만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위가 바로 첫 번째 보스전이에요. 뜬금없이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바로 첫 번째 보스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스를 못 잡아요, 그냥.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노가다를 또 바로 해야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노가다를 바로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불친절한 게 많은 게임인데, 그치만 이게 그 당시에 한계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꽤 유명하고 괜찮은 게임이었다. 근데 지금 하기엔 너무나도 불편하다. 뭐 이런 설정의 게임 되겠습니다. 박쥐 잡고. 그리고 저 몬스터도 이런 상태에서 잡아버리면은 저 몬스터가 뒤로 날아가면서 돈이 저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몬스터를 안 떨어지게끔 잘해서 잡아야, 그래야 돈을 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레벨을 보자. 레벨이 지금 3이 됐잖아요. 최소한 6 정도는 올려야 첫 번째 보스를 잡을 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불편하죠. 이렇게 보스전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몬스터는 되게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노가다를 안 하면은 보스를 잡기 힘들거나 못 잡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불친절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치만 어쩔 수 없다는 거. 불친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박쥐 두 마리 잡아주고. 이 게임은 방지에 써있다시피 1998년에 발매했었던 국산 고전 RPG, 액션 RPG 게임 코름2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름2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도 나왔을 당시에 되게 유명했고 인지도가 높고 재밌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게임이긴 한데, 솔직히 이것보다는 코름3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워낙 좀잘 만들었고 수작이다 뭐 이렇게 유명하기도 하고 확실히 재밌기도 해서 코름3가 인지도가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산 게임의 그래도 한때 유명했었던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3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역시나 3를 하기 위해서는 2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재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를 이어서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2를 후딱 끝냅시다. 결론은 2를 후딱 엔딩을 봅시다. 아, 퇴마전설 재밌죠? 네, 퇴마전설 저도 좋아해요. 우리 샤브키님 별풍선, 아, 이거 봐. 내돈 떨어지는 거 봐. 아, 이거 뭐냐고. 왜 돈이 저렇게 떨어져? 아무튼, 샤브키님 내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평가는 어떤가요? 이 2도, 아, 퇴마전설 1에 대한 평가? 아, 퇴마전설 1에 대한 저의 평가? 퇴마전설 1에 대한 저의 평가는 레닝 치트키. 그거면 말다 했죠. 레닝 치트키가 최고인 게임. 아무튼 저렇게 트리거가 이상해서 돈이 저렇게 안 떨어지고 이땅 위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해놨으면 편했을 텐데.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레벨을 5에서 6까지, 여기가 그나마 빠른 걸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여기서 노가다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빠른 거고. 레벨 올랐네. 이러면 4죠, 이제? 4니까 이제 한두개 정도 더 올리면 이제 보스한테 찝쩍거릴 만한 레벨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가다가 굉장히 심한 게임이요. 보통 이런 게임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몬스터를 다 잡아가면은 대충 그 보스전에 할 만큼 레벨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야 돼요. 예, 약간 미로를, 맵에다가 미로를 만드는데 다온 힘을 다쓴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목 배치나 좀더 잘하고 맵이나 좀 많이 만들지. 자, 우리 정정정정정님 내돈또 날라갔네. 어쨌든 2 더하기 2는 귀요미. 22개로, 별풍선 22개로 1249번, 아니 129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앞으로 방송 열심히 힘내서 재밌게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씰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가람과 바람이라는 국산 게임 회사 있잖아요. 그 게임 회사에서 나온 게임들 중에 씰만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씰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딱 그 회사 거 중에서 실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에서 따로는 했지만 방송에서. 네, 1위너도 알고 있어요 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게임이 한때 그 저희 반에서 유행했었기 때문에 친구끼리 막 돌려가면서 하고 그랬었어서. 암튼 여기서 레벨 올립니다. 자, 계속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반복 재생하는 게 아니고요, 노가다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계속 똑같은 화면 반복 재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스테이터스가 4렙이죠. 아직 경험치가 점점 차고 있고, 어차피 첫 맵에서 레벨을 좀 올리면서 돈을 모아야, 그래야 두 번째 마을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이 노가다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다가 이 게임이 좀 특이한 게 그 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스의 시리즈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 무기 올릴 때 좀 심하게 노가다를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였더라? 속성 무기 올릴 때 막 9강까지는 괜찮은데 10강 올릴 때 엄청 많이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마지막 무기 단계를 올리려면은 노가다를 엄청 해야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짜증나요 이게. 자, 우리 치우강님 1295번째 1295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95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방송 열심히 하란 의미로 알고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근데 이 게임은 그 이스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해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강 정도까지만 올려도 깰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치면 또 돈 날라가니까 좀 유인해서. 아무튼 그게 안 돼가지고 10강을 올려야 보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는 거의 없고 쭉 그냥 노가다만 하는 그런 게임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3를 하기 위해서는 이 2를 하고 나야 그래야 재밌다는 거. 네, 아 랑그리사 2 중에 2를 보시고 오셨다. 고맙습니다. 네,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힘에 힘입어서 방송 열심히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레벨이 됐죠? 이 5레벨이면은 대략적인 권장 레벨이 됐을 거예요. 근데 6레벨까지 하는 게 안전하고, 그다음 레벨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마법이 생겼어요. 빛의 구라고 하는 마법이 생겼는데, 이 몬스터 나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 웬 위 오케이. 아 그리고 세이브하자. 그리고 이 게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막 그냥 잠 못 판데도 그냥 길 가다 맵에 낑겨가지고 계속 두드려 맞다가 죽거나 막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버그도 많고 막 그래서 저런 것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밑 웬 위였지? 몬스터 일단 밑 웬 위. 이게 빛의 구. 뭔가 애매해. 아 이게 원래 최종 보스에 스팅이었었는데 그거를 고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안 튕길 거예요. 아이고 맞았다. 빠르다. 암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아 그죠, 3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작가를 제대로 써가지고 스토리 모드를 제대로 막 잘 만들어서 약간 막장같이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되게 없어요. 그냥 노가다, 계속 노가다와 보스전, 노가다 보스전. 아 야야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타이밍 안 맞으면 그냥 계속 두드려 맞아요. 이렇게 아무리 레벨이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세이브를 수시로 해놔야 합니다. 이게 지금 게임 진행도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저 이거 딱 게임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레벨이 오르지만 강해진 것 같지 않다. 딱 레벨 한 개만 더 올리고 1차 보스전 갑니다. 아무튼 이거 하루만에 끝낼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그게 공략이 있어야 가능하지. 지금 제가 공략이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긴 한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딱 6렙 되면은 첫 번째 보스 잡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경험치가 5렙에 850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아 호랑이, 근데 걔네들은 돈을 안 줘가지고 돈 모으기가 안 돼서, 그리고 거기다 경험치도 그닥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얘네들을 잡아야 돼요. 지금은 참고 얘네들 잡아야 합니다. 마법 한 번씩 써봤어요. 그리고 마나를 채울 아이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보스전을 하기 위해서는
만화를 웬만하면 아끼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맞을 것 같더라. 커맨드가 안 끊기니까 중간에 저거를 그 마지막 칼질 모션 저거 하는 중에 커맨드가 안 끊기니까 저걸 그대로 날아가야 되고 그 와중에 맞는 거고. 예, 써봤어요. 빛의 구. 되게 후줄근하다, 구리다 이런 말 했었죠. 쓰면서 물리 스킬 그랬나? 그런 게 있었나? 호랑이는 떡 줘요. 여기서 아 이거 봐, 맞아 맞아. 자 그리고 경험치가 945. 조금만 더 합시다. 6까지만 조금만.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금방 보스전이 그냥 몬스터를 제끼고 맵만 쭉 가면은 보스전까지는 금방금방 가는데, 근데 레벨이 딸려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 고전 그 게임의 용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의 한계. 고전 게임들은 왜 그 용량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게임을 좀 불친절하게 만들어 놓고 대신에 그런 아이템의 성능이라던가 그런 거를 매뉴얼에 써가지고 이걸 쓰면 뭐가 된다, 뭐 예를 들면 마법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용량을 좀 줄여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다 보니까 맵을 별로 안 만들고, 물론 미로는 겁나 많은데 대신에 노가다라던가 그런 걸로 게임의 그 시간을 충당한 뭐 대충 그런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물약 안 주면 다행이죠. 요즘 게임 같으면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가죽 10개를 모아서 가죽 갑옷을 만들겠죠. 예, 그러거나 아니면 뭐 10개를 모아서 마을에 가면은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호랑이 가죽 10개를 구해오면은 뭐 물약을 준다던가 아니면 경험치를 준다던가 뭐 그런게 있었겠죠? 예, 또 옛날 게임이라 그런게 없는데 요즘 게임이었으면 그랬을거예요 아마. 잡고. 아 근데 그 당시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는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던 때라서. 보자, 경험치가 한 마리만 잡으면 레벨이 오르겠네. 이제 한 마리 잡고 보스 잡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어떤 게임인지는 딱 보면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냥 옛날 액션 RPG 게임이구나 이런 느낌. 이렇게 레벨이 올랐습니다. 이제 보스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이브 해놓고 여기서 폭탄 조심하고, 이거 폭탄이라기보다 함정. 그리고 여기 박쥐 조심. 그리고 여기 또 박쥐 있었지 아마? 이것도 조심. 에, 몬스터도 잘 안보이죠. 특히 박쥐 같은 애들이 잘 안보여가지고 거기다 함정도 제대로 안보여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한 게임이에요 이게. 여기서 열쇠 쓰면은 잠깐만, 마법 새로 배운거 있나? 6레벨에? 어둠의 구 위아래 위 위아래 위위아래 어쨌든 위아래 위 이게 어둠의 구. 근데 이거 보스전에서는 좀 구릴거예요 아마. 보스전에서는 매직 미사일이 제일 그럭저럭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스전이 겁나 불편해요. 커맨드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거스 문트 누구냐? 너야말로 누구지? 침입자로군. 당신이 코볼트들을 배후 조종하고 있는 모양이로군. 그런 것 같군. 순순히 여자를 풀어주고 보물도 돌려주었으면 좋겠어. 하하, 그건 곤란하니 어쩔 수 없군. 점점점. 어우, 시작하자마자 맞고 시작해. 이런 치산. 어우, 칼 긴 거 봐. 야, 이동 저거를 저걸 빠른 모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어우, 칼 길어. 리치가 길어 너무. 어우, 거기다가 그것도 없어. 그 뭐라 해야 되지? 경직 같은 것도 되게 없고. 마법 한번 써보자. 어우, 거지 같네. 조작감 진짜 구리네. 조작감 진짜 똥 같네. 자, 이게 또 유도탄이니까 마음껏 써주고. 옆에 적군의 그 피가 보이긴 하네. 아무튼 조작감이 굉장히 구리죠. 방어도 또 눌러도 바로 안되고 멀리서는 유도탄 또 바로바로 안나가 제대로. 개미맨 나오고. 재밌어요. 잡았네. 오케이. 요런식으로 그냥 물약 써가면서 버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조작감이라곤 그다지 없는. 정의의 용사, 나 르코스님이 오셨다. 저건 또 뭐야, 귀찮게 됐군. 이 발칙한 악당이야, 악당아, 순순히 항복해라. 오늘은 이쯤 해두지. 하지만 그린드레온상은 내가 가져와마. 이런 발칙한 것 서라!
쳇 놓쳤군. 별로 따라가지도 않고 놓쳤대. 아무튼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기에 갇혀있다는 촌장의 딸을 구출해야 되니까 촌장의 딸을 구하러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랑 이렇게 치료제 모으고, 아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던전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돈을 얼마더라? 4,800원인가까지 모아가야 그래야 게임이 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가다를 조금씩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막타는 그냥 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쓰고, 끊고, 쓰고, 아이고, 갔다. 들어왔다. 막타를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이 보물상자. 이거 노가다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보물상자 가까운 이동필드에서 저걸 왔다 갔다 하면서 노가다를 해줘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무기 강화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반 가면 이런 짓을 훨씬 많이 해요. 지금은 그나마 나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긴 몬스터 있어가지고 별로 노가다하기 안 좋은 지형인데, 없는 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자 까고 요 안에서 템 먹고 갖다 팔고 이래가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아 오늘은 살짝 피곤해요. 거의 다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예쁘면 구해주고 아님 말고. 자 이거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어차피 노가다 하고 구해야 되니까 딱 한 번만 더 하고 진행할게요.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 4,800원을 모아서 가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쓱쓱쓱쓱 쓱쓱쓱쓱 잡아주고. 아 직장에서 자요. 아이고야. 아 진짜 그 보양식 같은 거, 그 약간 홍삼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좀 나을까 고민 중이긴 해요 최근에. 자 2층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 카트린느라고 하는, 카트린 나였나 카트린는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장의 딸이 잡혀있다고 하니까 이쁜 손자의 딸을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임에는 보통 그 잡혀있는 여자들은 다 이쁘기 때문에 못생겼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게임에 나오는 공주나 뭐 촌장의 딸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아리따운 그런 외모를, 어이구 함정이었네. 함정 플러스 열쇠. 아 발키리. 자 여기서 네 홍삼 좋죠. 거기다 맞아. 이게 저 트랩 같은 거, 저게 또 후반 가면 갈수록 진짜 귀찮거든요. HP도 하나밖에 안 깎는 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그냥 일반 필드에 저 폭발 함정 저것도 그렇고, 괜히 그 뭐라 해야 되지, 게임을 플레이 타임을 늘린다고 해야 되나, 귀찮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 열쇠. 아 이 폭탄 이거 정말 귀찮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것 때문에 풀탑이 점점 길어져요. 저게 손장이 못생겨서 딸이 이쁘다 그죠? 맞아. 그리고 요런식의 트랩도 있고, 풀탐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몬스터가 있었네? 자 이거 그냥 뭐 뛰어서 넘어가도 되는데 천천히 기다리다 갑시다. 안전하게. 아 죽을 때 효과음? 돈 먹어야 되는데 이리로 가지나? 가지네. 함정 되게 허접하네. 뭐지 이게? 소마석. 아 그리고 아이템 샷 잠깐만 바꿔놓자. 이게 회복 포션, 그 다음에 방금 먹은 게 이게 MP, HP, MP를 넣고, 이렇게 보스전이 하나 더 남아있나? 상자 함정 조심. 여기도 함정. 아니야? 아이고 이거 막 이렇게 실수해도 끊기질 않으니까 중간에 커맨드가. 다른 게임 같았으면은 뭐 캔슬이라던가 바로바로 그 키보드 누르는 대로 조작이 된다던가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딱 그냥 키보드에서 딱딱을 눌러놓으면은 이 친구는 두 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날 때까지는 뭐 딴 걸 못하는 거야. 이벤트 발동? 찾았네. 이 사람이 바로 촌장의 딸이죠. 카트리나. 카트리느가 아니고 카트리나구나. 누구세요? 당신이 카트리나? 예,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폴커라오. 당신을 구해주러 왔소. 정말요? 고마워요. 카트리나 양,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리코스 구해주러 오셨군요. 기다렸어요. 고마워요. 하하하, 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아니요, 정말 훌륭해요. 카트리나 양, 어서 갑시다.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응? 아니, 폴커, 그런 곳에 있었군. 우리는 먼저 나가겠소. 당신도 빨리 나가시오. 위험하니까. 하하하.
이 무슨... 참, 그래 제법 어울리는군. 주인공도 이상해. 보통 저런 상황 되면은 욕할 텐데 제법 어울리는군. 보통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제법 어울린다고 좋은 말 해줄 사람이 있을까 과연? 웃겨 참. 얘는 왜 죽었어 갑자기? 주인공도 이상하고 스토리도 이상하고. 어우, 방금 거는 끊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맞진 않았나. 알았네. 아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당시엔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예, 지금에서 그렇지 지금 하기엔 되게 불편하고 좀 대충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게임이라서 그렇지 예전에는 재밌었습니다. 이게 또